여의도에 곧 63빌딩을 지어주었다. 건물의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면 좋을 테지만 게임을 이 땅으로 내놓고 휴가나 가는 놈들이 해줄 리가. 하여튼 저 빈 공터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이다. 현재 여의도 곳곳에 후식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범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제일 크다. 대충 느낌만 보고자 조감도를 바탕으로 높이만 맞추어 배치했다. 정이 들어서인지 개인적으로는 63빌딩만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더 좋다. 여의도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U자 모양이 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높이의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는 한국식 스카이라인이 아니라면 뭐든 좋을 것이다. 일단은 조감도대로 구현하기에는 에셋이 부족하니 아파트 단지나 지어주자. 여의도가 전체적인 모습을 갖춰가니 강변 고속도로를 지어줄 차례다. 높이차를 주어 평탄화한 강변에는 추후에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도시에 자차가 없어 고속도로 이용량은 많지 않으니 임시 방편으로 트럼펫교차로 하나만 지어 연결했다. 공단처럼 보이는 점일도 사무지구도 임시 방편으로 연결했다. 그런데 짓고 보니 족같이 생겼다. 내가 꼬잘하니! 이래도 이상하잖아, 시발. 최근 유비키니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측한 도로가 지어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강변고속도로와 유비실리콘밸리를 연결하는 교차로인데요. 모양이 마치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평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모양의 교차로도 많은데 굳이 왜 해당 형태를 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비키니 시민들의 불같은 요구에 뉴비키니 검찰청은 해당 도로를 설계한 도로공학자에게 공연음란죄를 특별 적용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게까지 닥쳐 뉴비키니 씨는 한 발 물러서 해당 교차로를 철거 후 미적으로 아름다운 이체 교차로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입체 교차로를 제대로 지어주기로 했다. 이번에 지을 교차로는 터빈 클로버 혼합 교차로다. 원의 지름이 60m니까 거기에 맞추어 도로의 끝을 연장하자. 이렇게 원치 않은 위치에 기둥이 생길 때는 기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도로를 한번 끊어준 뒤 다시 지어주면 해결된다.
암사 IC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진작에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면 됐을 텐데 왜 일을 두 번이나 할까?